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패싱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한 뒤 그 첫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후보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진기지인 부산을 선거운동의 출발지로 선택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서면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빨간색 후드티를 함께 입고 몰려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와 극적으로 화해한 직후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부산을 택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래서 물류 중심지이자 산업화의 전진기지인 부산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항을 방문해 북항 재개발과 가덕도 신공항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의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과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도 청년층 표심을 강조하며 굵직한 지역 현안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행보를 하는 것을 저희 당의 선거 전략 중에 으뜸으로 꼽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밀착형 이슈들이 다분히 많을 것입니다. 금정구의 침례병원 공공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선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